찬미찬미의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이렇게 이었을 때. 아, 이렇게 진짜 리얼 생얼이 나온 게 처음인데 이 정도였나? 확실히 닮았어 나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여기는 바로 저희가 스케줄 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샵 순수예요. 오늘 여기서 오프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빙글뱅글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AOA로.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이 예쁘다, 되게 많이 예뻐졌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인간 김찬미가 AOA 찬미를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 먼저 빙글뱅글 메이크업을 받고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로 와요. 원장님은 저희를 사뿐사뿐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메이크업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저희 빙글뱅글 메이크업 할 때 그게 뭐였어요? 주제? 컨셉? 상큼. 아, 오늘은 핑크? 핑크. 오늘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베이스 섀도우 컬러 했어요. 이 정도 컬러로 베이스 섀도우를. 언더는 여기. 다 외워놔야지. 너가 잘 외워줘 카메라야. 완전 다 핑크네. 예. 이제 눈물이 나릅시다. 섀도우로 먼저. 앞트임. 네. 앞트임. 거의 성형외과인데? 저희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컬러 섀도우라던가 컬러 라인. 아, 이 정도 컬러 라인. 이랬는데 내가 입었을 때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속 전화할 거예요, 계속. 원장님. 원장님, 이 다음에 뭐 했죠? 마스카라는 갈색 써요, 검정색 써요? 마스카라는 또렷하기 위해서 검정색 쓰긴 하는데 네. 이렇게 뿌리 안쪽부터 바르면 네. 무게 때문에 처지기 때문에 바깥쪽만. 아, 속눈썹 끝쪽만. 처음부터 꼼꼼히 말고. 불 그대로 한번 올려주고 고정시키고 또 끝쪽만 바르고. 아,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정도로 완성됐어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제 카메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언더 꼬리 쪽도 위에 했던 섀도우로. 첫 번째 베이스 섀도우로. 자,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할 때는 네. 이렇게 눈 너무 가까이 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여기 발랐어요. 약간 생각했던 다크서클의 위치가 아닌 곳에 발랐어요. 이제 블러셔를 눈썹이랑 눈꼬리 끝이랑 네. 입꼬리 끝 연결시켰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었을 때. 오! 꿀팁? 네! 저 볼터치 좀 잡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좀 러블러블리하게 블러셔. 요즘 다시 여기 보조개가 생기고 있어요. 살이 빠져서 움직였다. 그런가? 그래서 어릴 때만 있었나보다. 제가 너무 얼굴이 붉어서 약간 흰기 도는 블러셔로 좀 겉에를 좀 이렇게 컬러감을 눌러줬어요. 네, 그랬어요. 오늘 립은 뭐예요? 오늘 립은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이거요? 망했다. 말린 장미. 맞아. MLBB. 맞아. 언더는 더 얇은 마스카라를 써요. 예. 더 얇은 마스카라는 집에 없는데. 얇은 마스카라가 집에 없으면 두꺼운 마스카라로 약간 끝을 덜어내고 세웠었어요, 이렇게. 꿀팁. 얇은 마스카라가 없어도 괜찮네. 괜찮네요. 자꾸 제품 욕심내지 말고. 네. 이렇게 빙글빙글 활동 때 했던 메이크업 완성됐는데요. 지금 풀면 이상할 텐데. 빙글빙글 때 저는 약간 이렇게 머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찬미가 되었어.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저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메이크업을 진짜 싹 지우고 다시 똑같이 리메이크업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유독 좀 더 예쁘게 된 날이에요. 좀 아쉬우니까 예쁠 때 사진 찍어놔야 되거든요. 셀카를 찍을 시간 조금만 주세요. 잘 나오네. 됐다. 아이고, 지워야겠네. 이제 진짜 지울 시간이 왔어, 왔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메이크업 지우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휴, 시원하다. 저는 이렇게 진짜 리얼 생얼이 나온 게 처음인데 못생김 주의 영상이네.
끝! 이제 스킨케어부터 다시 메이크업 해보러 가겠습니다. 갈까요? 네, 지금 완전 클렌징을 다 하고 리얼 쌩얼이에요. 피부도 안 한 쌩얼. 이제 빙글빙글 AOA 찬미를 커버해볼 건데요. 일단 스킨케어부터 해야겠죠? 세수를 하고 왔으니까. 결대로 패스! 이 로션. 그리고 크림을 바를 건데 이런. 사실 이마가 여기까지인 줄 아셨겠지만 여기 이마가 더 있어요. 이거 롤으로 가려놨는데 계속 진짜 너무해.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야 엄마 이거 좀 할게. 아니 카메라. 아 힘들어 어려워. 카메 앉아 앉아. 카메 앉아. 그래도 땀나네. 이제 충분히 흡수가 된 것 같으니까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베이스부터.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이랑 다프자르트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쓰는데 2: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손등에 짜고 이 아이를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섞어서 파운데이션을 잘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달걀 귀신 느낌 나니까. 너무 하얗나 지금? 21호보다 밝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죠? 도와주세요. 그 컨실러? 루나 컨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 알려주신 꿀팁으로 다크서클보다 아래를 잘하고 있나? 커버가 된 건가? 반대쪽도 다크서클을 커버해보았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이제 눈썹을 먼저 그려볼 텐데 갈색 눈썹을 눈썹을 잘 그리진 좀 못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앞에 위를 채우고 밑에 아래를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밑에 아래를 채워서 됐나? 맞아요? 맞겠죠? 베이스 섀도우는 이 친구를 써볼까 봐요. 아까 원장님이 쓰신 컬러랑 가장 비슷한 제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눈두덩이 섀도우. 이 정도였나? 조금 더 진했네. 그래, 베이스 섀도우가 진한 느낌은 아니었어. 그리고 언더는 약간 핑크 두 방울의 코랄 한 스푼 같은 섀도우를 쓰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랑 이건데 좀 더 오른쪽 거에 가까웠겠죠? 언더는 조금 더 좁은 브러쉬로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결말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 섀도우까지 점점 닮아지고 있죠? AOA 찬미랑이랑 그 다음 뭐였지? 그 다음 아! 라인 가이드를 잡았어요. 라인 가이드는 펄감이 아예 없는 이런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쓸 건데 눈을 뜨고 앞을 채우셨고요. 눈 감고 뒤를 채웠습니다. 뿌리는 살짝만 올린다고 하셨어요. 눈 감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셨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겠죠? 이렇게 붙이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속눈썹을 제가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 파트인데 빨리 감기로 보셔도 되고 2배속으로 돌리셔도 돼요. 더 붙여야 되나? 저 그러면은 지금이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제일 고비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통 해볼게요.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해. 바쁘시단 말이에요. 어떡해 안 받으신다. 어떡하니. 제가 알아서 해야 될까 봐요. 아 미치겠네 진짜. 땀이 왜 이렇게 나냐. 아니야. 뭘 믿어. 아주 잘하고.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보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죠? 점막은 바비브라운 블랙 초콜릿 컬러로 점막을 채워보겠습니다. 됐다. 블랙 마스카라를 쓰셨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뿌리부터 바르지 말고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속눈썹이 덜 처진다고. 이렇게 해주고 불고대로 자연스럽게 컬링을 주셨어요. 다시 전화가 안 오시네. 나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빙글빙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잘했다. 잘했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바를 건데 선생님께서 언더 할 때는 이렇게 양을 덜고 세워서 바르면 섬세하게 꼼꼼하게 바를 수 있다고 알려주셨었거든요. 세워서? 됐어. 그리고 컬러 라이너를 쓰셨는데 전 컬러 라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용해볼 건데 앞에 아까 가이드라인 잡아놨잖아요. 그거 따라서 부드럽게 그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저는 평소에 그냥 바로 라이너로 그리는데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놓으니까 그리기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좀 괜찮죠? 좀 비슷하죠? 확실히 닮았어라. 닮은 연예인을 커버해야 돼. 그리고 밝은 분홍색 약간 섞인 느낌의 펄로 눈 앞꼬리를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얘로 눈 앞꼬리를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도 총알 브러쉬로 앞만? 총알 브러쉬는 이렇게 쓰니까 편한 거구나. 그리고 위에 베이스 섀도우 했던 컬러로 여기 삼각존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삼각존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끝냈는데 제가 볼 땐 좀 부족하거든요. 핑크 느낌 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블러셔랑 립까지 해보고 부족하면 사진을 보고 좀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알게 된 블러셔 꿀팁. 눈썹이랑 눈꼬리랑 입꼬리를 연결했을 때 가운데다가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쓰셨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번 써볼 건데 눈썹이랑 여기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귀여운 느낌이 나고 바깥쪽으로 가면 성숙한? 여성스러운 느낌이 난댔어요. 그리고 펄이 잔잔한 걸로 이렇게 주변을 눌러주셨는데 저는 얘를 사용할 거예요. 그 용도로. 이 아이로 흰기를 좀 더해볼게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홍조가 많다 보니까 볼터치가 홍조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계선이 좀 정리되니까 이렇게 하면 짜잔! 이제 립을 바를 거예요. 이제 립 바르면 끝! 립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어떤 컬러를 바를지 모르겠어서 아니면 이런 컬러도 있는데 로즈벨벳 어반 로즈. 어반 로즈 이거 쓸까요? 아까 그것도 로즈 힐이었죠? 그럼 이걸 써봅시다.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아닌가? 이렇게 누디한 건 아니었는데 위에 핑크 수국을 쓸까 봐요. 가운데만 핑크 수국으로 약간 생기를 줄까 봐요. 뭔가 비슷해졌어. 이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앞머리를 풀고 여러분!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네요. 어떤가요? 다시 AOA 찬미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선생님이 해주신 것보다 분홍색이 조금 모자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되게 열심히 해서 만족스러운 메이크업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빙글빙글 리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영상들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 안녕. 고생한 찬미도 수고했어. 끝난 줄 아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작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헤라 패션위크에서 듀이듀이라는 브랜드의 쇼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멋진 쇼도 보고 또 디자이너분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듀이듀이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글에 나와 있으니까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한번 내려가서 글 보시고 이벤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